서류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 가톨릭 관동대 의대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류 준비에 있어서는 일단은 지원 자격에 있어서는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고 중복학기라든지 학기 누락이라든지 학제 변경이라든지 11년제 학제라든지 또 경유국가, 그렇죠. 경유국가가 있는지 없는지 이와 같은 각각의 상황에 따른 자격 요건 부분 것은 제가 설명해 놨던 별도의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참고를 하면 되고요. 자, 자격 서류 기준입니다. 자격 서류 부분 것은, 네. 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정교육과정 해외이수의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목록을 보고 목록에 해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격서류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은 특례전형 2 유형, 즉 전교육과정 해외이수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정교육과정 이수자, 재외국민 외국인이 있고요. 부모 모두 외국인인 학생이 있고 북한 이탈주민, 즉 새터민 전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해당하는지가 우선적으로 관건이고 이 기준으로 해당되어졌을 때 재외국민일 때 또 외국인일 때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는 맞는데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 기준으로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나뉘어져 있으면서 여기까지는 공통서류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만은 서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봤듯이 3년 특례에서 요구하는 많은 서류들은 이제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 12년 특례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12년 특례는 서류 준비하는 것이 간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선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생이면 고등학교 졸업 예정 증명서 또 초중고 성적 증명서 즉 Certificate of Graduation 그렇죠? COG라든지 그 다음에 Transcript 그 기준으로 아포스티유 인증이나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가 아니면은 당연히 영사관 인증을 받아오는 것은 기본적인 서류에 해당하는 거예요. 추가적인 서류 부분 거 계속해서 보면은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 부분 것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서 달라집니다. 재외국민 정교육과정은 그 외에 출입국 증명서 자격 서류가 아주 간단하게 끝나요. 그러나 외국인인 경우 있죠. 외국인은 출입국 사실증명서 외에 외국국적증명서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 사본 그리고 전가족 호족등본 그 외에 영어 능력 또는 한국어 능력 토픽이나 토플 성적표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들 있죠? 이제 그런 학생들도 출입국 사실 증명서랑 외국 국적 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사본, 호적 등본, 그리고 영어 능력 성적표를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다. 즉, 전교육과정 이수자 중에서도 재외국민은 아주 수월하게 서류 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기준으로 수학기간 기록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됩니다. 수학기간 기록표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여러분들은 2 유형입니다.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정교육과정 이수자, 북한 이탈주민 중에서 하나만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해당하는 부분과 하나 체크해주고 그리고 각각을 입력하고 재학기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대학에 원서 접수를 하다 보면 입력만 하면은 기간을 자동 계산하고 숫자까지 합산해가지고서 그렇게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온라인상에서 전산화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관동대도 입력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계산하면 바로바로 넘어가고요. 아니면은 직접 합산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수학기간 기록표를 페이퍼 방식으로 해가지고 써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 거 온라인에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